안녕하세요. 마미 다이어리입니다. 오늘은 원형 뜨기를 해서 수박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렇게 꼬아서 네번 줄이 당기도록 한 다음에 링을 하나 넣어주세요.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 두 개의 링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링에 손가락을 넣어서 잡고 빼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좀 헐겁습니다. 이렇게 말고 처음 시작은 항상 손가락을 넣어서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잡고 빼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첫 번째 고리가 생깁니다. 이번에는 계속 반복해서 원형 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, 원형 기둥이 총 7개 정도 될 때까지 동그랗게 떠주시면 됩니다. 원형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 7개가 나올 때까지. 아직 원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. 두 번째 단으로 들어갈 텐데요. 맨 처음 우리가 꼬아서 만든 고리 안에다가 링을 넣고, 그 다음에 하나, 그 다음에 그 구멍 안에 한번더 넣고, 그러니까 한 고리 안에 링을 두 개를 넣어서 지금 엮고 있습니다. 한 고리 안에 두 개씩 넣어서 엮는다. 원형 뜨기에서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원이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코를 늘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한 고리 안에 두 개씩 코를 지금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. 반복해서 두 번째 단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큰 원형 배트 만드실 때도 같은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 단까지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. 때에는 자,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탑한 코에 두 개씩 다 넣었습니다. 자, 이번에 색깔을 바꿔서 수박 부분의 흰색 부분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한 코에 한 개만 넣었고요. 두 번째 코에서는 두 개를 넣어서 늘려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두개 넣어서 늘려주었고요. 그 다음번에는 다시 한 코에 한 개만 넣어주고, 그 다음 코는 두 개.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조금 바꿔가지고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계속 두 코만 넣어서 늘려주시면은 원이 되지 않고 나풀나풀 원단이 울게 되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세 번째 단에는 한코한 개, 그 다음 코두 개. 흰색까지 했고요. 이제 그 다음 단 초록색을 넣어줄 겁니다. 이번에는 한 코에 한 개씩만 넣어서 원을 엮어주실 거예요.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주셔도 원이 안쪽으로 몰리거나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편편한 원 매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요. 맨 마지막 마무리에는 링을 넣어주시고 전체 다 넣지 말고 반만 넣어서 그렇죠. 네, 리본을 묶어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끈 정리해 주시고 한번더 묶어서 끈이 풀리지 않도록 수박 꼭지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원형 매트 완성이 되었습니다.